네, 이번 시간에는요, 다빈치 리졸브의 렌더 캐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GPU 베이스의 실시간 이렇게 렌더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적이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분명하지만요, 사양이 낮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렌더 캐시라 그래가지고 미리 렌더링을 해놓고요. 그 적합한 파일로 렌더링을 해놓고 그 렌더링 되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플레이백 옵션을 사용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렌더 캐시 모드가 바로 아, 자, 여기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백 옵션에 보시면요, 렌더 캐시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 캐시에 보면은 스마트하고 유저가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유저. 그리고 딜리트 렌더 캐시 보면은 O라고 unused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딱 누르시면요, 렌더링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쭉쭉쭉쭉 가져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라인이 가져 있는 곳을 얘가 렌더링을 할 공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뭔가 다른 걸 렌더링 걸고 있어서요, 얘네들이 지금 실시간적으로 렌더링을 잘못 거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걸려져 있고요. 이 렌더링 하는 포맷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속성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속성 창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color, edit, 자, color, 문은 아니고요, playback, 옵션도 아니고, 자, 아, 여기 있네요. 제너럴 옵션. 제너럴 옵션에 보시면요, 캐치 프레임 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캐치 프레임 인. 여기 보시면은 프로레스 422 HQ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했을 때 프로레스 422 HQ로 지금 기본적으로 렌더링 하라고 되어져 있고, 만약에 용량이 되게 많이 부족하거나 낮은 화질로 보셔도 된다면요, 프로레스 422 프록시 코덱으로 하셔도 되고, LT 코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컴프레스 코덱으로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enable background catching 그리고 after 5 seconds, 5 seconds라고 되어져 있는데, 5초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다 끝난 다음에 5초 후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작업을 만약에 렌더링을 다시 걸어야 되고 아무런 작업이 하지 않는다면은 5초 뒤에는 다시금 렌더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초 뒤에는 자동적으로 계속 렌더링이 안돼 있는 구간이 있으면 렌더링을 하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트랜지션 구간이 있으면 트랜지션 구간도 스마트하게 이렇게 렌더링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이렇게 걸리고요. 렌더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플레이가 만약에 자동적으로 지금 형은 플레이가, 자, 여기 보시면 렌더링이 이렇게 걸려 있죠? 렌더링이 걸리시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경우고, 자, 이렇게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요, 자, 이게 뭔가 오디오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렌더링이 다 끝나시면요, 렌더링이 다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옵션을 다시 다른 걸로 만약에 바꾸시면 여기 렌더링을 다시 걸어야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타임 클립한 다음에 얘가 35%로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리버스 마이너스 35%면 다시 렌더링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5초 정도 흐르면요, 원래 알아서 이렇게 렌더링 걸려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플레이를 해야지만 렌더링 걸리네요. 원래는 쭉쭉쭉쭉 렌더링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고요. 그런 다음에, 자, 컬러 탭으로 다시 플레이백 퀄리티에 오시면요, 자, 여기서 딜리트 렌더 캐시 해가지고 올 해서 렌더링을 지우면요, 여기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 캐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플레이백 할때 원활하게 플레이백 할수 있겠죠. 그리고 딜리버리 탭에 가면은 이 렌더 캐시에 대한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딜리버리 탭에 오신 다음에요, Use 렌더 캐시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를 체크하시면요, 저희가 딜리버리 코덱을 사용할 때, 만약에 딜리버리 코덱을 프로레스 422 HQ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렌더링이 되어져 있는 프로레스 422 HQ 코덱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트랙이 굉장히 길고 그러면은 렌더링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럴 때 기존의 렌더 캐시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렌더링 시간도 빨리 되고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렌더링 할 때도 아웃풋 하는
그 포맷에 맞춰서 렌더 캐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아무래도 용량도 되게 좀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약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요. 기본적으로, 자, 미디어 스토리지가 이렇게 수리에 정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제어판에 가시고서, 자, 제어판에 가서 프리셋,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링, 에디트, 제너럴 옵션, 자, 제너럴 옵션에 가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워킹 폴더라고 있습니다. 워킹 폴더. 그래서 캐시 파일이, 자, 캐시 클립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캐시 클립 폴더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캐시 클립 폴더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 굉장히 빠른 레이드나 용량이 큰 레이드, 용량도 큰 것도 중요하고 빠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레이드 시스템에다가 캐시 파일을 저장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여기서 저장할 수 있고요. 프록시 파일 로케이션, 캐시 파일 로케이션, 그리고 프리셋 갤러리 파일 로케이션들을 여기서 워킹 폴더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GPU 베이스로 렌더링 걸면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GPU 베이스로 렌더링이 걸리지 않는다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렌더 캐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자, 유저 렌더 캐시를 사용하시면요. 이렇게 유저 세팅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얘 같은 경우로 렌더 캐시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클립 이네이블 디스에이블 그리고 렌더 캐시 셋업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렌더 캐시 클립 소스. 그래서 여기서 온 하시면요. 자, 얘도 이렇게 렌더 캐시가 걸려서 렌더 캐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얘는 이렇게 쓰실 이유는 없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렌더 캐시를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요. 플레이백 그 조절할 때 플레이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렌더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